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국내 안보 위기가 초래돼 사드를 조기에 배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 방송에 한번 스튜디오로 출연해가지고 특별 예. 강연 좀 해주세요. 아, 했잖아요. 아니, 스튜디오에. 아, 뉴스공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아, 예, 예, 예. 예, 멀다가 안 나오시는데. 자. 아니에요. 그 자꾸 그렇게 한번 그랬더니 그걸 딱지를 못 차요. 예. 안 나오시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이 김정남 사망 사건이 큰 사건이긴 한데요. 이로 예. 인해서 국내 안보 상황이 위기다. 이렇게 연결되는 주장들이 최근에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보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안보 위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당한 것이 남북 간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나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 회로가 어떻게 깔렸는지 좀 그거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아, 그렇게 생각 말씀하시니까 아주 명쾌하네요. 전쟁 네. 날 수 있는 상황이냐? 김정남 독살이. 예. 아하. 네, 아, 이해 갔습니다. 예. 아, 그리고 예. 그걸 지금 사드 배치 불가피론으로까지 연결시키려고 그러는데 예. 그거는 진짜 논리비약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안보 위기가 아니라는 건 금방 이해가 됐고요. 예. 네. 사드 배치는 사실은 그게 핑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감시 내지는 견제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네.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고 네. 그걸 대북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조금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면은 안보가 보장된다는 것부터가 우선 틀린 얘기예요. 우리 안보는 사실 북한의 300km짜리, 500km짜리 또는 1000km짜리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그러려면은 사드 같은 큰 무기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정부가 추진해왔던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거면 됩니다. 근데 이걸 사드 배치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부터가 지금 터무니 없고, 예. 이번에 예를 들면 12일 날 있었던 그 북극성 2형이라고 자기네 북한이 이름 붙인 수단급 미사일 발사. 네네. 그 고체 연료를 쓰고 그다음에 이동식 발사대를 썼던 무수단급 그 북극성 2호 미사일의 핑계를 대고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것도 모자라는데 예. 그 군사 기술적으로 예. 모자란 얘기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통할 수는 있어요. 미사일이니까요. 그냥 일단은. 아, 그렇죠. 미사일이니까. 예. 그러나 이 김정일과 그 김정남의 예. 김정남의 그 암살과 예. 그 미사일 발사 그리고 사드 배치 이것이 한 그 이 연결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좀 터무니없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회로를 좀 들여다보고 싶다고 그런 겁니다. 예, 그 말씀은 이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그 이 김정남 피살 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 외에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없진 않은데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남 사망 사건이 지금 사실 대선 전국인데요. 조기 대선이든 아니든 올해가 대선 전국인 건 틀림없는데 이 대선 전국에서 모종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수 쪽에서는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식의 그 부품머리 가지고는 대선에서 이슈화 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번 촛불 집회를 그렇게 평화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의식 수준이 높아졌는지. 이게 지금 과거에 60년대 그 국민들의 일종의 그 정세관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그런 수준에서는 아마 맥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무슨 정부에서 이러는 것 같아요. 60년대로 돌아가가지고 지금은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북풍머리를 하려고는 아마 오히려 역풍이 더 세게 불 겁니다.
그 관련한 여론조사도 저희가 이제 3부에서 다뤄볼 예정인데 정말 이 이슈가 국내 여론에 여론 지형에 영향을 줬는지 한번 따져볼 생각인데. 예. 북한이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질문 드리자면 북한이 이제 김정남 그 피살의 배후에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 북한이 이 시점에 왜 김정남을 이런 식으로 암살했을까요? 저는 그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그 군사훈련할 때 5029라고 그래서 김정은 무슨 뭐 그 암살이라고 그럴까? 뭐 그 계획을 참수 작전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예. 금년에 미국에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원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 하원에서 무슨 여러 가지 대북 정책과 관련된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 선제 타격론, 그 다음에 김정은 암살론, 네. 그 다음에 정권 교체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김정남을 망명정부의 수반으로 세우려고 하는 해외 탈북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네. 화근을 없애야 된다. 물론 이미 5년 전에 스탠딩 오더로 내려놨다고 그러지만, 시점을 지금 빨리 이렇게 채택한 것은 최근에 미국 내에서 나오는 김정은 암살론, 정권교체론 또는 해외 탈북자들의 김정은을 수반으로 하는 망명정보 수립론 이런 등등이 타이밍을 좀 앞당기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력교체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에서 불안했을 요인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대북 정책이 뭐랄까요? 일관되게 뭐가 트럼프 정책 전부가 그렇긴 합니다만 일관되게 뭐가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죠. 아예 나오지도 않은 거죠. 전체적인 이 판이 짜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일부만 나왔어요. 일부만. 예를 들면 하원에서는 뭐 김정은 암살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만. 네. 중요한 것은 국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시작해서 예. 외교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오바마 때 그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북한이 손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상한 정책이었는데 그나마 네. 그렇죠. 아무 정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를. 그렇죠. 네. 아무 정책도 아니죠. 네. 일종의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데 전략적 혼수상태에 빠진 정책이었는데 그것은. 오바마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네. 정책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다고 말씀하신 그렇죠. 거고. 그런데 네. 이제 군사적 그 위협부터 외교문호 개방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북핵 문제 푸는데 방법을 찾겠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은 나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해설해 주십시오. 아, 외교 문호까지 개방하겠다고 그러니까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도 지금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데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차기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을 조성해주고 토대를 닦아주면은 나는 차기 정부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김정남 암살 사건, 그 다음에 뭐, 그, 무수단급 지난번 12일 날,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일으키고 그걸 선거에서 활용하려고 그러는 그런 꿈은 깨는 게 좋아요. 만약 이걸 빈민을 삼아가지고 안보 논쟁으로 가고 다음번 대선을 어렵게 만들어서 가령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없는 정부가 자리 잡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그때는 안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사드 배치하면요 예. 남북 간에 한반도에서 군비 경쟁이 일어납니다. 군비 경쟁이 일어나면은 그 안보 위기는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북한도 돈이 없기는 없지만은 북한도 수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가 남쪽에 정책이 있으면 우리는 대책이 있지 그러는 말을 잘 쓰는데. 정책이 있으면 우리 대책이 있다고. 대책이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라든지 방사포 같은 것은 미사일과는 또 다른 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정거리는 짧지만 남한을 타격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죠. 아, 그
사람들이 이미 94년에 얘기했던 대로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네. 것을 막는 계획을 세워야지 이거 사드 갖다 놔가지고 오히려 사드로 그 저쪽을 막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300km, 500km짜리 미사일을 쏠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쏜다기보다는. 네. 그럴 경우에 대책은 없잖아요. 사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드는 300km, 500km짜리는 상대하는 그게 아니고 대륙간 탄도탄을 상대하는 네. 무기체계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그렇죠. 막는 우리가 거죠. 우리가 왜 북한이 왜 우리를 남쪽을 상대로 해서 그 비싼 무기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겠어요. 네. 어? 300km, 500km짜리가 수천 개 있고 평양에서 서울까지 200km밖에 안 돼요. 예. 이번에 그 미사일 쏜 방현이라는 데서 그 부산까지도 예. 부산까지도 한 600km, 700km, 7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미사일이 수탁이 많이 있는데 예. 왜 이 만 킬로 나가는 걸 쏘는 걸 막는 사드를 우리나라에 갖다 놔야 된다고 억지를 부르냐 이거예요. 그 문제는 잘 알겠고요. 그건 네. 사드 문제를 저희가 또 다룰 때 한번 집중적으로 네. 다루겠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서 질문드릴 내용이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제 군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외교문호도 완전히 개방하는 것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된다. 이 태도 자체가 오바마의 이제 전략적 인내라고 북한이 스스로 개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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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압박으로 수단을 취할지 아니면 외교문호 개방으로 취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그 한국의 정부가 어느 쪽으로 인도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북핵 문제를 풀거나 뭐 북한의 여러 가지 미사일 문제를 풀거나 하는 것은 우리 정부 하기 나름이에요. 미국은 솔직히 말해서 대북 정책이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들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죽고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 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이 문제가 안 풀리면은 죽는 거니까 우리가 풀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협조해달라. 동맹 좋다는 게 뭐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미국은 그렇게 나가면은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에. 그동안은. 예. 우리가 대책이 없으면은 따라와.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이리 갑시다 하면은 그래? 왜 그래? 말을 들어보고 아, 그 말 되네. 따라와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예. 핵심은 김정남 피살 사건과 안보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